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되게 유명하신 또 강사님 전달하겠습니다. 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강의를 하는데 그 우리 그 상공에서 보면은 칸막이 다 켜 있고 마스크 쓰고 있단 말이야.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게 그리고 이제 강의 듣는 거잖아. 그 2019년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게 그걸 사진을 봤어. 이런 거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었겠냐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되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20살에 2년이면 거의 10%잖아. 60세 2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야. 그래서 20세 지금 대학교 나는 20세 2년을 코로나 팬데믹 이게 지냈다면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되는 거지.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도 이제 뭐 이제 아무튼 예전처럼 못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뭐 뻔한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 강사님도 오늘 그 얘기 했는데 결국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진 여러분한테 보내줬어요. 사진 하나, 이거 극명한 사진이야. 이거 하나 봐주세요. 포카리 스웨트 회사인데, 야 포카리 스웨트가 싼 음료수, 그냥 가성비 좋은 스포츠 음료수 만드는 회사잖아. 근데 이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얘네가 지금 한 게 이거에 패치를 붙이면은 땀의 성분을 분석해 갖고 몸의 변화, 그리고 뭐 이걸 이거 마셨을 때 그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게 이분도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결국은 변화. 그러니까 2-3년 지금 하던 대로 2-3년 동안 하면은 무조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 변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다 재택근무하잖아. 재택근무하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나도 좀 알지만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랑 집값 되게 비싸거든. 월세가 4,500만 원 해. 근데 거기 다 몰려있으니까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뭐 텍사스 이런 데 HP가 거기 토스대강 같은 텍사스를 이전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식근로자들은 재택근무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그 오피스 공실률 날아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도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서울 그 완전 서울 도시에서 사는 여자인데, 이거 뭐지? 전원주택 가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원주택이 뭐니? 전원주택이 솔직히 은퇴자들과 사는 데가 전원주택 안에, 일하러 안 가도 되니까. 사람들이 왜 출퇴근하겠어? 도심지로. 그 일자리 가까운데 이제 일 없고 하잖아. 이제 이런 것도 무너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진짜 특히 권아, 너 성아, 니네 진짜 지금 잡이 없어지고 있어. 되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 대기업이랑 공기업들은 이미 무슨, 나도 예전에 들었는데 그 전산 시스템에서 효율화돼서 이제 단순 업무 같은 거를 컴퓨터가 다 하게 AI가 할 거래요. 그러면 일의 업무가 한 30%가 줄어버린다는 거야. 잉여인간이 된다는 거야. 잉여인간이 돼갖고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20%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 돼. 그러니까 저 새끼는 왜 안 나가지? 그런 새끼만 남아서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야. 다섯 명씩 한 명은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AI, 로봇, 자동화 이런 거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우리 이제 실생활에 있는 거잖아. 그 아무튼 우리가 뽀로로가 지금 내 뽀로로 처음 나왔을 때 잘 팔렸는데, 이거 핸드폰이 2007년 나왔는데 2007년 나오고 지금 다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되게 많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기회가 되게 많은데, 아이고 잠깐만, 기회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확실히 많아진대. 출퇴근도 안 하고 하면 이제 뭐 교통수단도 바뀔 거고, 모두 안 하고 이제 집에 대한 그 집에서 머무를 위해서 하는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재택근무에서는 스트레스나 명상이나 뭐 홈 아웃도어 이런 것도 많아지겠지만, 뭐 집에서 하는 인테리어나 우리 퍼즐 이런 건 되게 미래가 전망이 좋아지는 거야. 전망이 힐링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 혼자 하는 것도 되게 많이 그거 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거를 할 건지. 지금 내가 어제도 매출 하나 땄습니다. 어제도 이제 3D 하나 땄거든. 이것도 나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잘 만들었어. 3D 입체 모양 하나 만드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주포미술관의 그 경험을
저것도 만들었고 그 걔네가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뭐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디지털 이 경험을 디지털 해갖고 이거를 홍보한 거 아니야. 세일즈맨이 가서 도어투도어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디지털로 해갖고 그걸 홍보해갖고 또 연속 오달 받은 거잖아. 뭐 알겠지만 뭐 내가 이번 달에 진행한도 굉장히 막 이것도 결국 보면은 내가 발로 뛰어다닌 건 아닌데 사실 이제 디지털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완전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이제 있는데 성원이 거울도 그렇고 이제 내가 안 해도 될 거는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제안해 드는 거지. 아 이건 뭐 로봇을 그러니까 막 나가면 이제 이거는 로봇 시킵시다. 뭐 자동화 시킵시다. 뭐 컨베이너 벨트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컨베이트 하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본 거고 뭐 아무튼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2, 3년 가면은 무조건 망한다는 거야. 기업을.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돈이 많잖아. 그 어마어마해 진짜. 야, 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 회사한테 되게 좋았는데 인수해 버리잖아.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투자를 해가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냥 하던 일만 우리 에리베트 써놨는데 그냥 하던 일만 계속하면은 야 똑같은 거에 서와라 너는 너의 지금 네가 거기서 그것만 하면 너의 미래는 진짜 분명해 그냥 어떻게 진짜 솔직히 하면 우울해진 인생이 되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내 자신한테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변화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변화를 해서 그 변화가 컨트리뷰션 기여가 되고 기여를 어떻게 나눌지를 뭐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이분의 핵심은 그거야. 아무튼 다 똑같아. 지금 진짜 텔레비 유명한 사람 다 좋은데 다 똑같아. 메타버스 얘기하고 뭐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뭐 이거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변화해야 되는 거야. 안 변하면 그냥 망한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냥 우리 자체도 그냥 꼰대가 돼버리잖아. 그냥 하던 거 맨날 해버리고 뭐 그냥 변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함몰돼 있고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똥을 오른손 닦는데 한번 왼손으로 한번 닦아보라고. 굉장히 야 이거 팔 이거 기부세스 똥 왼손으로 닦는데 진짜 야 온몸에 변화가 일어나 진짜. 뭐 여기 담도 싹 벌리고 이게 또 탁구도 잘 치고 이게 또 우리네 자네 더 운동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변화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서 한번 우리의 변화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얘기했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되게 전략적 오판이 뭐냐면 우리가 이 공간은 계속 백화점 매출은 떨어지고 인천공항의 매출은 올라가고 왜냐면 사람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대체할 수가 일부러 대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경험에 참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쿠팡하고 반 쿠팡 해갖고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만지고 뭐 이런 걸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이게 이 전략이 지금 엇 나갔어. 그럼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진 거를 이제 어떻게 디지털해서 많지 않아 지금 막 인테리어도 되게 많이 할 거야. 우리가 인테리어도 접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사이트 우리 상세를 변화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인테리어를 더 접목하는지 뭐 이런 거 실내 같은 걸 더 뭐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게 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잖아. 단순 미국에도 얼마나 깡패냐 박스대기 딱딱딱 올려놓고 근데 지금 이런 거 지금 되게 유명한 석학 이게 진짜 브레인들이 이거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접목할 수가 있잖아. 접목해서 이 변화라는 모멘텀 파워야 파워 이거를 하면은 그리고 내가 맨날 했지만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스피드 없으면 그냥 끝나. 덜 성숙해도 돼. 일단 개떠작건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안 되면은 그냥 흐지부지하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해갖고 아무튼 우리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라고 더 어마어마한 회사가 그러니까 결국 목표가 없어서 그래. 내가 우리가 상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장이 그렇게 큰 회사를 할 생각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하니까 이 액션도 안 일어나는 거지. 계획도 못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개인의 목표, 회사의 목표. 근데 지금 개인의 목표는 개인을 세우지만 회사의 목표가 나의 어떤 운명과도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하면서 변화를 한번 해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어디 가서든 진짜 우리 진짜 무적파한 전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